이런 가해자들, 그들의 심리는 뭔가요, 선생님?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첫 번째는 성적인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열등감이 성적인 공격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적 욕구는 중독성과 충동성이 있어요. 이거를 잘 조절하지 못할 때. 그 세 번째는 변태성욕이요. 예, 네, 그 어떤, 예, 네, 어떤 특별한 네. 그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인데요. 변태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니까. 네. 예. 네. 아, 팔종이 있군요, 팔종. 변태 팔종. 네. 이제 그 의학적으로 이제 풀이를 해놓은 성향들을 네.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그 남자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두세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알렉스 씨 가지고 있죠. 요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예, 네, 저도. 왜냐면. 노출증. 저요? 저요? 노출증은 노출을 즐기는, 아, 노출을 보는 게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노출을 해야지 노출증 아닌가요? 이게 노출이라는 게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남성들이 꼭 라운드 티 여기까지 오는 거 입고 긴팔 입고 이렇게 운동하러 오시는데 몸이 점점 불면 브이넥으로 바뀐다는 거요. 여기 이제. 있는 걸로 정리하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런 환상이 있다고 모두 변태라고 하진 않아요. 나만을 위해서 공격적이고 이기적이고 상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질 때 이제 그거는 변태가 되는 거죠. 그 노출증이라고 한다면은 뭐 알렉스 씨 같은 경우도 있지만 네,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바바리맨. 바바리맨. 네, 바바리맨. 자신의 성기를 보고 막 놀라거나 혐오하는 표정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남성성을 확인받는 거예요.